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상과 가속도 센서 기반 낙상 감지 시스템 발표를 맡은 한경대학교 나이스팀의 조병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디자인 모티베이션, 프로덕트 디자인, 엑셀러미터 알고리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들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낙상 사고는 특히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인들이 넘어져 뼈가 부러지게 되면 절반가량이 1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찾아오는 발길 없는 쓸쓸한 골목길. 누가 오진 않을까? 노인은 오늘도 골목에 앉아 허공을 바라봅니다. 좁고 컴컴한 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면 독거 노인들의 쓸쓸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언론에 소개된 한 독거 노인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주택방 안에서 67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낙상사고의 대처 방안이나 구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사망의 세 번째 원인이 낙상사고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낙상을 한 경험한 노인 중 50% 이상이 1년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는지가 노인들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스키장에서 마찬가지로 낙상 상황을 당했을 때 마찬가지로 빠른 조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FPGA의 패러럴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하게 낙상 사고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디자인입니다. 사용자가 D0 나노를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낙상감지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현재 움직임 상태를 지그비를 이용해 메인 서버인 D1SOC로 전송합니다. 그와 동시에 D5M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움직임을 D1SOC 보드에서 영상 처리를 통해 낙상감지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판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한 사용자의 움직임이 일치한 경우 최종적으로 유아통을 통해 이머전시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UART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UART 통신은 1비트의 스타트 비트, 8비트의 데이트 비트, 1비트의 엔드 비트 총 10비트 규격의 데이터를 정하였고 통신 속도는 115,000 bps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16 스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부 클럭을 16배인 143,200 Hz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속도 센서 낙상 감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속도 데이터를 50Hz의 데이터 레이트로 받아 낙상을 판단하기 위해 1의 보수를 취하고 그 다음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거쳐 특징 파라미터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행동 모델을 통해 패턴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험을 통해 임계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세부 알고리즘을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의 보수 모듈입니다. 왼쪽 그림에 착용한 왼쪽 그림과 같이 착용자가 D0 나노를 가슴에 착용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같은 각도로 우측 움직임과 좌측 움직임의 크기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낙상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 시그널 비트를 기준으로 1의 보수를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빙 에버리지 필터는 ADC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터 노이즈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간단한 P4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추출입니다. 가속도 데이터만으로 착용자의 움직임의 상태, 즉 착용자가 앉는 상태인지, 뛰는 상태인지, 넘어진 상태인지, 눕는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 파라미터들을 추출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SVM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가속도의 양을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DSVM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타 같은 경우는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GSVM과 GDSVM 같은 경우는 모든 낙상은 중력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SVM과 DSVM의 중력 방향에 가중치를 두어서 특징 벡터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중 세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타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먼저 이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분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형 데이터를 계산해야 하는데 베릴로그 HDL에서는 실수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의 10의 4승을 곱해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 정수화하는 방식인
정수의 실수 표현을 통해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IEEE 754 플로팅 포인트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를 하여 30비트 부동소수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 계산 시 내부 클럭을 동기화 맞춰주고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32비트 부동소수 역변환 모듈을 설계해 만들어 정수로 변환한 뒤 아크 탄젠트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 최종적인 각을 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D0 나노의 최종적인 ITL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모듈이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10가지 행동 모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걷기, 뛰기, 앉기, 점프, 앞으로 눕기, 뒤로 눕기, 앞으로 넘어지기, 뒤로 넘어지기, 걷다가 앞으로 넘어지기, 걷다가 뒤로 넘어지기 등 총 10가지 행동 파라미터들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해 얻은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낙상 특징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낙상을 판단하였는데 GSVM과 세타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는 앞에 설명했던 10가지 행동 모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약어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6명의 대상으로 행동 모델별 15번 실험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눕는 행동에서 약간의 오차를 보였지만 97.83%의 민감도와 100%의 특수성 그리고 99.1%의 정확도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앞으로 눕는 행동에서 낙상을 감지하지 않는 ADL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어지는 행동에서 낙상을 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사람 추적 및 낙상 감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딥5M 카메라로부터 받은 영상을 데이터용으로 축소하기 위해 소벨 알고리즘을 거쳐 영상 분할 및 SDRAM의 P4 시스템을 통해 두 개의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여 차영상과 잡음 제거 및 영역 팽창을 통해 사람을 추적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통해 임계치를 설정하여 낙상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전체 ITL입니다. 처음에 원 영상을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기반의 소벨 엣지 디테팅을 위해 GX, GI의 마스크를 원영상 위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도를 이용해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흑백 영상의 이미지 정보를 흑백 영상의 이미지 정보에 대해 엣지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엣지 영상 데이터를 두 개의 이미지로 분할하여 SDRAM의 라이트1과 라이트2에 입력시켜줍니다. 그 후 SDRAM에서 P4 시스템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만들어 설계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DRAM에서 출력된 리드1과 리드2의 데이터에 대해서 차영상을 시도해서 프레임2와 프레임1의 빼기 현상을 작업하여 변화가 가장 큰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차영상 시에 잡음이 많이 발생하므로 영역 단위 이진화 작업을 통해 잡음을 제거해주고 또한 차이가 많이 나는 발생하는 부분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부분 팽창시켜줍니다. 다음은 지금 움직이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걷기, 뛰기, 앞으로 눕기, 뒤로 눕기에 뒤로 넘어지기, 앞으로 넘어지기에 대한 낙상 히스토그램 임계치를 설정한 것을 나타냅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어 내었고 해당되는 구간 이상의 경우 낙상이라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종합한 최종적인 낙상 감지 시스템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앞으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페이 디텍션이라는 낙상 감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뒤로 넘어지는 상태에서는 감지 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뛰는 상태에 대해서 또 확인 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앉는 상태에 또한 확인 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높은 감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독거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요양병원에서 노인 사고를 방지하고 스키장에서 낙상 사고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세 가지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의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처음 목표보다 높은 감지율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목표처럼 알테라 FPGA 보드에 대해 많은 부분을 활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